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 시간은 제가 레자 커트, 레자로 자르는 커트 방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저는 레자 커트를 할 때 면으로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냥 간단하게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레이저 커트는 일단은 인아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.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인아웃을 다 줄 수 있으세요. 이 한 판을 보시게 되면 판넬을 떴죠. 그러면 인에서 아웃으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인에서 아웃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가 되었죠. 한 번 더 라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인에서 아웃쪽으로 이렇게 손을 빼면서 형태감을 주면서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치시면서 하시게 되면 짧고 긴 느낌의 형태를 줄 수 있으세요. 다시 방향을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인아웃을 이런 식으로 커트감이 길고 짧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형태감의 방향성을 방향을 줄 때도 되게 레자는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으세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숙감 처리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렇게 면으로 긁지 않고 면으로 긁을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면으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. 이렇게 무거운 라인만 보신 다음에 이렇게 슬쩍슬쩍 중간 라인만 이렇게 긁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끝을 정말 가볍게 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. 끝을 가볍게 치고 싶을 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저는 형태감을 빗을 사용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레자 커트 다시 한번 볼게요. 쭉쭉쭉쭉쭉쭉 인 아웃 하는 방법 방향성 반대쪽에서도 주고 싶을 때 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방향성을 줄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예를 들면 그라성으로 짧고 긴 느낌으로 자르셨다고 하면 이 느낌에서 중간중간 동일한 방법으로 인아웃을 조금 더 주시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더 감싸지는 느낌, 그라데이션이 더 돋보이고 감싸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효과적이실 거고 무게감 가위로 잘랐을 때 조금 더 둔탁한 느낌 들으셨을 때 형태감 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잡으시고 라인 이런 커트 방법도 나쁘지 않으시고요. 아이고 머리카락.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은 끝을 제가 이렇게 잡고 쳤잖아요. 빗 잡고 물기 지금은 물기가 없는 상태인데 물기를 묻히고 자르시면 조금 더 좋아요. 잘 잘려요. 끝에 라인을 할 때 뒤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끝이 좀 가볍고 날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할 때 이런 느낌도 많이 쓰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. 저는 레자할 때 물기를 묻히신 다음에 살짝 돌려주세요. 이를 꽃 느낌으로 해서 살짝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쳐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가 길어지는 느낌의 효과가 있어서 저는 이 방법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볼게요. 꼰 다음에 살살살살살 돌려주셔서 자르시게 되면 효과가 저는 좀 괜찮더라고요. 레자 커트는 너무 다양해요. 예를 들면 뿌리 라인에서도 칠 수 있는 방법 또 있거든요. 뿌리 라인에서 이렇게 형태의 판넬을 잡으시잖아요. 잡으신 다음에 나는 뿌리의 라인에 볼륨을 좀 살리고 싶어. 그래서 파마로 했을 때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팩으로 이렇게 발라서 눌 스트레이트 하시잖아요. 그 하기 전에 탑 같은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긁어주시게 되면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볼륨 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시거든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저는 뒷머리 이렇게 한 이 정도 있다가 볼륨을 주고 싶다. 볼륨을 주고 싶을 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판넬을 뜨시죠? 뜨신 다음에 아주 미세하게 형태를 긁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게 되면 뿌리가 조금씩 이렇게 잔머리처럼 툭툭툭한 느낌이 있어서 볼륨 살릴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.
그리고 레자 느낌은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그 레자 느낌에서 쓰실 때 주의해야 하실 점 있죠? 바로 날 가는 거. 그리고 레자는 칼날을 가르셨다고 하면 칼날이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싹 하면 라인 다 없어지시는 거 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레자 커트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. 레자는 쓰실 때, 인아웃 쓰실 때는 손의 방향을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시면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속라인 하실 때, 뿌리 자르실 때 이렇게 긁어서 위쪽 라인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 테크닉을 쓰실 때는 빗을 이렇게 레자를 이렇게 머리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를 자를 때 이렇게 눕혀서 자르시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우셔서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 아주 세심하게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빗 같은 거 대시고 자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씩만 해주세요.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머리가 훅 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으세요. 레자 커트는 알고 자르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도구인데 잘못 자르시게 되면 고객님들이 큐티클이 일어났다, 머리가 상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쓰시는 게 좋으십니다. 오늘 레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